파리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은 8위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각 종목 협회장들도 동행해 기쁨을 함께했습니다. 우리 협회에서 도와서 잘 하려고 하는데 선수들이 그거보다 훨씬 더 잘해가지고. 그런데 정작 선수들은 출전을 못했는데 파리를 찾아온 협회장도 있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입니다. 피파의 잔니 인판티노 회장을 만나 자서전을 선물했습니다. Our fan base is expanding tremendously to just traditionally football is a 30, 40, 50s men's sports. But now we have so much fan from the lady. 지난 4월 올림픽 출전의 관문이었던 23세 이하 아시안컵 8강전에서 대표팀은 피파 랭킹이 우리보다 100단계 이상 낮은 인도네시아에 패배했습니다. 40년 만에 올림픽 출전 실패. 대한축구협회가 공식 사과문을 낼 만큼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협회는 대표팀 운영 체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찾겠다면서 공석이었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도 잘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감독 선임 절차에서도 논란이 불거지며 대한축구협회 감사와 해체를 요구하는 국민동의 청원은 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정 회장이 파리를 방문하기 약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또 축구팬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야, 이분은 욕을 먹으려고 정말 애를 쓰시나? 이 타이밍에 이걸 내다니 그랬는데.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동생, 정세영 회장의 장남이자 현 HDC 회장입니다. 2021년 광주 학동 참사, 2022년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로 현대산업개발 회장에서는 물러났지만 그룹 지주사인 HDC 회장직은 유지했습니다. 2013년부터 대한축구협회 회장을 맡아 3연임제입니다. 승부조작 사면, 클린스만 감독 선임, 아시안컵과 올림픽 부진, 그리고 홍명보 감독 선임까지. 그때마다 책임론이 나왔지만 내년 1월 협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4연임에 도전하는 듯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퇴할 의향이 없으시면 4선에 도전할 생각이십니까? 회장 임기를 4년임까지 제한하도록 협회 정관을 바꾼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대한체육회와 문체부에서 이 조항을 승인하지 않았었습니다. 그걸로 대답을 가름하겠습니다. 피파 집행위원, 피파 평의회 의원 선거 등에서 낙선했던 정 회장은 지난 5월 아시안축구연맹 총회에서 단독 출마로 집행위원 자리를 꿰찼습니다. 정 회장이 최대 주주인 현대산업개발은 축구협회 공식 파트너사가 됐습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있는데 국제스포츠기구 임원 진출 시 임원 경력이 필요하거나 재정기여 등이 명확하면 심의를 거쳐 3연임 이상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파리올림픽 기간 정 회장이 인판티노 피파 회장에게 선물한 자서전의 제목은 축구의 시대, 정몽규 축구 30년입니다. 본인의 업적에 대해 점수를 매겨보라고 한다면 10점 만점에 8점이라며 나는 점수에 박한 편이라 8점이면 상당히 높은 점수라고 썼습니다. 승부조작 사면 논란 당시 사퇴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나까지 사퇴하는 건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적었고 클린스만 감독에 대해선 부임 초부터 국민 밉상이 됐고 조금만 실수해도 미디어의 극심한 공격을 받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자서전을 준비한다든가 파리에 가서 회장을 만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즉흥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준비를 해왔던 거죠. 축구 팬들, 우리 국민들을 염두하지 않고 본인의 플랜대로 그냥 이끌어간다? 사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축구협회의 수익은 1,181억 원. 후원사 수익,
중계료와 입장료가 절반 가까이 차지하지만 정부 보조금이나 스포츠 토토 같은 부표 수익 등으로 매년 수백억 원의 국가 보조금이 들어옵니다. 축구협회 정관은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중요 정보를 일반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시 항목엔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로운 의사 발언이 보장될 수 있도록 회의록을 외부 공개하지는 않고 있다며 축구협회는 홍명보 감독 선임과 관련한 이사회 회의록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협회 사유화 논란과 불투명한 감독 선임 논란의 최종 책임자인 정몽규 회장의 대답을 듣기 위해 스트레이트는 임원회의가 열리는 날 대한축구협회를 찾아갔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임원들은 건물 밖으로 나왔지만 정 회장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아, 오늘 그 회의 회식장 아니셨나요?